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전국에 계신 시청자 하든지 말든지 승찬 뭐 유감스러운 일인데 남들은 굉장히 나를 이제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도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를 좀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한테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특별히 뭐 매력적이거나 뭐 이제 스마트하거나 뭐 어떤 섹시하거나 뭐 유혹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게 좀 불만이기도 합니다. 뭐 한 제 신조가 뭐 한 49%한테는 욕을 먹고 한 51%한테는 이렇게 칭찬을 받자 그런 주의기 때문에 우리 신성욱 씨는 뭐 한 48%한테 욕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뭐 성공적인 뭐 인생이 아닌가? 아, 마이크 테스트. 네. 네. 접촉이 아니고 이제 접촉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이제 네. 사설은 빼고 나를 이제 장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. 네. 그 인터뷰하는 소감 그리고 나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품고 있었던 원한 그런 걸 이제.